민족사관고등학교 대안학교 전환 원점서 재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안학교 전환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사고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장이 대안학교 전환의 법적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구두로 문의한 것이 마치 대안학교 전환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안학교 전환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과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고 해명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민사고, 네, 전에도 한번 네, 말씀하셨는데. 네. 외대부고, 네. 그런데 외대부고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민사고는 파스타르 유업에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학교는요, 특히 민사고 같은 학교는 진짜 예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민사고는 우리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영재 학교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과 중심의 영재 학교들이거든요. 영재 학교가 8개가 있어요. 다 자연계열이에요. 하나쯤은 인문계열을 위한 영재 학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민사고가 영재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영재 학교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교육비에서 예산을 제공하는 거예요. 학부모의 부담도 없고 학교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운영 어렵고 돈 너무 많이 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안학교라도 하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민사고는 우리나라가 다 지켜야 되는 학교예요. 정말 귀중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 학교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꿈을 꿔야 되는 학교란 말이에요. 저희 얘기하는데 소름이 끼칠까요? 예. 속상해요, 저는, 이런 뉴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예, 왜 이런 데 관심을 안 갖냐고요. 적어도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있어야죠. 몇백 명 뽑지도 않는데, 인원도 적거든요, 민사고는. 그랬을 때, 예, 잘해라. 자, 민사고 경영진은 교육 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입지가 점점 좁아짐에 따라 대안학교라는 가능성까지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다. 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영재학교로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 학교의 미래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자고 요청해서 영재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힘들면. 학교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런 학교 못 나옵니다. 예. 파스텔 유업에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학교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운영이 됐고, 지금 각 곳곳에 민사고 출신의 인재들이 다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딸, 그 부처에서도 민사고 출신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인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재고 전환에 막 정말, 청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사고 그 동문들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지키셔야죠, 지금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유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있어서 약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 그래서 민사고 총동문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힘을 좀 쓰십시오. 학교를 위해서. 예, 대동단결 하셔야 돼요, 정말. 무슨 대안학교입니까? 영재학교로 가야지. 너무 네, 안타까워요. 아쉽네요. 네. 예, 정말 아까워요. 이건 해야 돼. 너무너무 좋은 학교거든요. 예. 이게 학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민사고 보낼 형편이 아니다. 관심이 없냐?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예, 우리 이공계열들이 잘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이폰, 핸드폰 편하게 그럼요, 보잖아요. 그럼요. 예,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재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뉴스 하나 추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마이스터고입니다. 네. 네. 반도체 디지털 마이스터고 세곳더 생긴다.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세 곳이 새로 생긴다. 이로써 전국 마이스터고는 54개에서 5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네. 교육부는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해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 곳의 개교 시점은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2025년 3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IT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마이스터고를 낳은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뭐 석박사 다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뭐 전문대 지원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예. 그리고 특히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각 기업들이 또 많이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때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청소년의 노동력을 너무 그다음에 약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그랬었죠. 거겠죠.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재주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이스터 오는 정말 많이 제대로 외국에도 왜 유럽도 마찬가지고 기술 교육하는 정말 멋진 센터들이 있죠. 맞죠. 단 저는 뭘 요구하고 싶냐면 만일에 나라에서 마이스터 고를 갖다가 육성하기 원한다면 이들이 만일에 또 평생 교육이라든가 공부하고 싶어서 한다면 이들이 갈수 있게 예 우리 CC에서 유니버시티를 갈때 우리 주듯이 쿼터를 주듯이 마이스터 고 애들도 대학도 갈수 있고 대학원도 갈수 있게 편하게 그것도 일정 양을 좀 확보해 주면 더잘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왜 모든 아이들이 일반고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작년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그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대 쏠림이었고, 우리나라 전체 중에 1등에서 100등이니까 의대 가고, 그 다음에 막 공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정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지만, 국가 경쟁력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IT 쪽에서 네.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뭔가 뜻을 펼치고 큰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적으로 좀 손해인 것 너무 같고, 손해죠. 그러면 이게 그 개인의 선택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뭔가 IT나 이런 도전적인 걸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가에서도 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도 자꾸 이 학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만일에 마이스터고 다니다가 나 공부하고 싶어. 왜냐하면 전문 지식 계속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실력을 그렇죠. 갖다. 그랬을 때 쉽게 상급 학교 갈수 있게 도와달라. 예. 이 아이들이 뭐 전문대도 갈수 있고 4년제도 갈수 있고 석박도 할수 있게 그 루트를 좀 만들어 달라. 확보해 달라. 그러면 얘네들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저라면 보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애가 왜 그렇죠. 거기 수능 보고 이래야 맞습니다. 됩니까? 그건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 이 교육부에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니 오늘 뉴스는 정말 교육부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보실래요? 네.